효과가 좋다는 거 구독과 좋다, 사람들이 비웃겠다. 기변 후 처음으로 남산을 갑니다. 조심해, 비. 사람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좀 날씨가 너무 좋다. 따뜻해. 그래서 여기 앞에서 먹고 올라가자, 남산 갈 때. 힘을 내서 슝슝 달려가 봅니다. 스파타! 요즘 페달링이랑 자세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남 나들목 도착.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이거 켜놓으면 배터리가 많이 나갈 텐데. 좀 이따 꺼지겠지. 방금 켜서. 아, 그런가? 아, 맞다. 1분이면 한다. 한남 나들목으로 올라와 공도로 진입합니다. 처음 남산을 왔습니다. 오늘 남편의 가민도 오픈 날이고 제 프린스도 왕자님도 같이 남산을 처음 온 날이네요. 아니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겠어. 켜졌어. 어? 켜진 것 같아. 차례. 이날따라 공사 구간도 많고 보행자분들도 많아서 좀 뒤섞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라이딩을 했는데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자. 자기야 왜? 오늘은 남산을 왔습니다. 남산을 왔는데 체인이 이탈됐네요. 망했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이 오시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날엔 라이딩이죠. 이렇게 날씨 겨울 저지마 하나 입으셔도 충분히 따뜻할 거, 따뜻한 날씨예요. 가시죠. 그래서 기변 후 남산 기록이 더 좋아졌냐고요? 어림도 아닙니다. 자전거는 역시 엔진빨이죠. 누가 그러더라. 낙엽이 머리 위에 낭만이지만 아, 내 바퀴 밑에 좀 위험이라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더라. 그 정도가.
사람들이 아 나한테 날 투어에 가겠구나. 너가 잘 생각보다 늦잖아. 이게 내가 내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잡고 나면 다 잡히면. 제 거도 사놨는데 아직 안 달았어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정비샵에 갔는데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자전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타고 갈 게 없어 생겼습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봐. 따릉이를 타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까지는 한 20km 정도 됐는데 클릿을 신고 페달을 밟으니까 이게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잠수교 어필을 케이던스로 최선을 다해 올라가 봅니다. 남산도 올라간다니까. 그 발 안 털리게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지금 20. 어? 어? 20. 아, 집이야 나와? 어. 와,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여기는 좀 덜 떨어졌다, 그래도. 어? 낙엽이 좀 덜 떨어졌어. 날 기다릴 필요. 아! 이건 나 하는 거 아니냐고? 출발해라! 쫓아가겠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와, 어쩌고 어째? 후, 완전 좋네. 역시 로드가 최고야. 최고야, 이거? 어, 그게 최고야. 진짜 따릉이야. 따릉이 엄청 무섭다? 발이 계속 달려. 나 그런 거 왔다, 20km를. 여기 사람은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줄 수가 없어. 내가 내일 저녁에 가야 돼. 내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